믿음이라는 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말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인지 기능들이 많이 있죠. 이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상식도 있고 합리성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상식과 학문을 했다고 해서 인식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 은혜라면 그 은혜를 받고 올라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믿음이고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1장 19절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신 후에 그중 한 명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능력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가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는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믿음, 내가 꿈꾸는 믿음, 내가 설계하고 디자인한 믿음, 진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신앙 고집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건 내 믿음이지 하나님 은혜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에 쏟고 살아왔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면서 많은 여가 생활을 하죠. 또 그와 관계된 책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 가짜 믿음 구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나 가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건 똑같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면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큰 믿음도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건 가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은 능력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확신이 없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빚어진 믿음이라고 해도 나에게 확신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죠. 확신도 없이 적당히 믿게 된다면 낭패보기 쉽습니다. 더 헷갈립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침을 튀겨가면서 고백을 했는데, 금식을 하면서 고백했는데, 철야기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에도 안 빠지고 그랬는데 왜 내 믿음을 가짜 믿음이라고 할까? 혼돈스러운 거죠. 마태복음 21장 17절 이하에 보면 성 밖에 있던 예수님이 하룻밤을 보내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배가 무척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던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언뜻 들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열매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열매보다 잎사귀만 무성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말만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제자들은 당황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위를 부인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건 틀림없습니다. 자,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진짜 믿음을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걸 이성과 지성과 상식과 합리성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당장에 말라버린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상식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순도가 몇 퍼센트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도,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도, 이성이 통하지 않아도, 상식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일 귀하죠. 날씨 좋은 주일에 어디 놀러 안 가고 예배에 참석하실 정도면, 교회에 나오실 정도면 믿음 좋으신 분들입니다. 귀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순도가 몇 퍼센트인가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하는 문제고, 둘째는 믿음의 순도가 몇 퍼센트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도가 100%라면 능력이 나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50%라면 아무리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신앙생활 해도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안 나오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바로 지금 우리와 같은 형편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못 믿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당황스러울까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설교 들을 때는 너무나 은혜스러운데 왜 그 말씀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당황스럽게 느껴질까요? 우리 내면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은 가짜야. 너는 진짜 믿는 게 아니야. 입으로는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눈으로 봤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진짜라는 거죠. 진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예수님은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당황스러운 겁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다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어린애처럼 아멘 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당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우라 해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한테 순식간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죠. 야, 이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산이 들려서 앞바다에 빠져라. 어떻게 저 산이 뽑히냐 이 말이죠. 아이고 나는 그거 못합니다. 하고 손을 내줬습니다. 저 앞에 있는 동백나무에 핀 꽃을 보고 지금 즉시 말라버리라. 그 즉시 말라버리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신 것 같죠? 사실 우리는 불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들락날락 거려도 우리에게 익숙한 건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말씀을 읽으며 그냥 덮어버리고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겁니다. 왜? 내 일이 아니고 예수님 일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씀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고 분명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확실한 고백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확실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 본문을 안 믿는 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믿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안 나옵니다. 믿음은 내가 구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것의 실체입니다. 이 실체라는 말이 다른 성경 번역본들에 보면 실상, 보정, 확정, 뭐 권리문서, 사실, 파운데이션, 뭐 기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변함없는 확신, 뭐 변함없는 믿음 이거 아닙니까? 믿음의 원리가 놀랍죠. 한번 믿지 않으면 계속 안 믿습니다. 한번 의심이 들면 계속 의심합니다. 그런데 한번 믿기 시작하면 계속 믿어집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오늘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일은 안 믿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면 어떤 병도 낫는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성도님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고 여러분의 질병이 나았다라고 기도하면 분명히 나을 거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변함없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믿음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안 속아요. 아무리 거창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속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일이 뭡니까?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이게 사람에게서 받는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부터는 예를 들어주시죠. 첫 번째가 천지창조, 두 번째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이 물고기, 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 생물들을 보면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바다 속에서 물속에 공기도 없는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물고기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저마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나 같은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닷가 그 바위에 붙어있는 미역, 그 생미역 귀를 참 많이 따먹었어요. 얼마나 고소하던지. 그때는 제가 어릴 때는 그 바다가 오염되지 않았을 때이니까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기에 딱 좋게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우리가 정말 신기해하고 그리고 또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우리 눈에 보일락 말락 하는 그 미생물의 세계도 그렇고요. 사람이, 이 사람 신체도 그렇고요.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우주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니, 알 수나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하죠, 이걸?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이후에 이 설교를 듣고 이제 집을 나가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 만물을 보십시오. 새롭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물욕 때문에, 세상 권력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눈을 땅에만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우리 이성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갖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근심이 무슨 말이며 걱정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믿음의 확신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손길로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